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수진입니다. 자, 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배울 표현들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뉴트로 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리즈 시절. 누구의, 왕성했던 시절을 리즈라고 많이 하는데, 이 리즈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예전 이름이 리즈 유나이티드 FC였습니다. 여기서 뛰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앨런 스미스라는 필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리즈 팀에서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팀을 옮기고 나서는 그렇게 활약이 좋지 않아서 축구 팬들과 또 그의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시작이 돼서 누군가의 예전에 젊은 시절, 왕성했던 시절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영어 단어 중에 retrospec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retrospect은 과거의 추억이나 전통을 그리워하는 성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 new라는 단어와 이 tro가 합쳐져서 우리가 neutral fashion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옷이 깔깔이도 있고요. 또뭐 후리스도 있죠. 모글이라고 하는 거. 네, 후리스는 fleece라는 발음을 쓰시면 되겠고요. 이 양에서 나온 털이 fleece라고 해서 우리가 모글이 코트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테리베어 코트가 굉장히 요즘에 핫한데 뽀글뽀글이 약간 그 털이 좀 조그마하다면 뽀글뽀글 조금 털이 약간 큰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테리베어 코트도 역시 뉴트럴 패션 중에 하나고요. 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떡볶이 코트죠. 우리가 더플 코트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단추가 양쪽에 있어서 더블 코트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떡볶이는 아시다시피 이 나무 그 단추가 떡볶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떡볶이 코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플이라는 이 단어는 북유럽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부들이 입었던 코트가 더플 코트였어요. 이 더플은 벨기에 한 지역의 이름인데 이 더플 코트를 만들기 위한 옷감이 난 지역이 바로 더플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1968년에 그레노블 동계올림픽에 이 프랑스 회사가 알파인 스키 팀을 위해서 만든 옷이 바로 몽클레어 패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몽클레어라 이 옆에 로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패딩이 전 세계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타게 됐어요. 그때 패딩은 굉장히 짧은 패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와서 1930년도에 미국인 디자이너의 에디 바워가 털을 안에다 넣고 퀼트의 박음질을 했어요. 그래서 퀼트의 박음질이 우리가 누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패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패딩이라고 하면 또 우리는 뭐예요? 평창 올림픽의 롱 패딩. 그래서 주중에는 중고등학생들의 검은 물결이 막 그쵸? 거리를 메우고 또 주말에는 요즘에는 좀덜 보이는데 또 조기 축구 하시는 우리 아재분들의 또긴롱 패딩을 볼수 있었는데 빨리 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표현 중에 콩글리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첫 번째가 리스데이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영어식에는 안 씁니다. 자, 영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글로리 데이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패딩 코트가 콩글리시예요. 이거는 푸펄 코트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푸펄가 이렇게 부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푸펄 코트가 굉장히 좋고요. 패디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패디 코트라고 해서 PATDED 패디 코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문장에 넣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그 푸펄 코트 입었더니 되게 멋있어. You look gorge with that 푸펄 코트. 하나 더. 그 플리스 뽀글이 너한테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한번 해볼까요? That flea has taken a decade off you.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날씨는 춥고, 이 추운 날씨 따뜻하게 지내느라고 많이 힘든데, 옛날을 되새기며 뉴트럴 패션을 한번 연출해보면서 옷장에 있는 떡볶이 코트나 플리스 코트 한 번씩 입고 주말에 멋을 한번 부리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